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전북 완주에서 브루셀러가 발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도대체 브루셀러가 뭐냐?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북 완주에서 브루셀러가 발병했다는데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다기보다 인수 공통 전염병은 뭡니까? 사람하고 짐승이 모두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완주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완주 고산의 한 한우동가에서 한우 36마리가 브루셀러병에 감염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프레시안을 보도를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요. 프레시안이 추적 조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다른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인수 공통 브루셀러에 대한 예방 불감증에 대했다. 그래서 뭐 지난 20년간 전국에서 9만 5천 조가 감염됐다. 근데 종식된 곳은 극소수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는 작년 12월에 뜬 기사인데 인수 공통 전염병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 같고요. 세균이 곳곳에서 득실거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수의 연구소 연구진과 실습생이 연달아서 브루셀러병에서 집단 감염됐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치사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특정을 팽개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은 낮은데 어쨌거나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손 놓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읽어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정부 부처에서 백신의 공급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도대체 브루셀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뭐 이거 세균이냐 바이러스냐부터 시작해서 좀 균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질병관리본부에 뭐 이런 데서 저 가져왔는데 한번 PDF 파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브루셀라증은요, 브루셀라 속균, 브루셀라 속에 있는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네요. 1887년 브루스에 의해서 처음 분리 동정되었다. 그래서 브루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브루셀라증이 되나 보죠. 그죠? 살균하지 않은 우유를 마시거나 유산태아를 접촉하였을 때 감염된다. 유산태아? 무슨 얘기예요? 공기 전파가 가능한 병원체로 공기 전파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처럼 급속도로 퍼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생물 테러 작용인자라도 고려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생물 테러 작용. 일반적으로 이제 뭐 브루셀라 속에 속하는 여러 세 가지 이런 아보르투스 외부 이런 것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면서 병리학적 소견은 수막염, 심내막염, 척수염, 관절염, 염증이 수막, 심내막 어떤 그런 어떤 심장에까지 또는 척수염, 관절염 그막 이렇게 좀 뭔가 좀 약간 연약한 부분 이런 그 인간 인체의 어떤 뭐 막이라든지 뭐 그쵸? 그런 좀 약간 그 연골 같은데 이런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나 보죠? 그래서 2000년 1월에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을 3군으로 관리하며 소 브루셀라증에 발생 관련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소와 인간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브루셀라증이 걸리지 않게 하려면 가축의 브루셀라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정부는 뭐손 놓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프레시안에서는요. 네. 그리고 또 이 균은 실험실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 다루는 사람들. 아까 전에 지금 중국에 뭐 실습생들이 감염됐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백신은 개발 중이다. 아직도 개발 중이고 언제적 자료인지 몰라도 아직도 개발 중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소의 예방 백신으로 최근 사용되고 있으니까 소를 예방하지 않으면 일단 인간에게 그쓸수 있는 백신은 지금 직접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은 느낌인데, 예. 그다음에 브루셀라균은 그람 음성균으로 포자를 형성하지 않으며 세포 내에 기생한다. 그래서
브루셀라 소는 항원 변이와 숙주 특이성에 의해서 뭐 양, 염소, 돼지나 소, 양, 개뭐 이런 거 해양생물 뭐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그쵸? 지금 브루셀라 소는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숙주 특이성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러붙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기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포에 기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중 아보르투스라고 하는 브루셀라 아보르투스라고 하는 것은 소의 유산을 초래한대요. 어우. 농장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다는 것이고요. 뭐 계통 분석 같은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임상 증상. 증상. 잠복기는 보통 1, 3주이지만 수개월인 경우도 있다. 오. 그러니까 감염되고 나서 수개월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혹시 한우 농가 뭐 하시거나 축사 근처에서 살고 계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증상은 불규칙적인 발열이 다양한 기간 계속되고 열이 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두통, 쇠약감, 발한, 뭐 땀나고 춥고 관절통, 아까 관절을 습격한다고 그랬죠. 무릎이나 막 이런 데가 아프고, 그다음에 권태,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체중이 감소하고, 전신통 등이 일반적이다. 여러분, 감기랑 조금 그거네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저 발열이 나거나 그러면. 예. 감염 초기 급성이나 또는 잠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간, 췌장 같은 장기에 만성적인 국소 감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구강, 비강을 통해서 침입한 브루셀라균은 점막 외피세포를 통해서 대식세포나 국부 림프절로 이동해서 비장, 간, 골수, 유선, 생식기관을 부접하고 증식한다. 어후, 아이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계속 재발되는 열, 관절통, 피로감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질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낮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결코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만성 질환이 되면은 여러분 이거, 어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쵸? 때로는 중추신경계나 심장을 침범하는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킨다. 아까 전에 뭐 수막염, 그쵸? 그러면은 뭐뇌 같은 데다 영향을 미치거나 심장 내막염, 심장을 침범한다. 그러면 심각하죠, 그렇죠? 또 합병증으로 우울증, 수막염, 척수염 사망률은 2%인데 그러니까 심내막염이 가장 그 지금 보니까 치사를 하는데 제일 위험한 증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만성 질환화 돼가지고 치료가 좀 어렵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브루셀라증은 항체가 양전율이 다른 질환과 달리 세포 내 기생세균으로 느리게 진행된대요.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와 병증의 경과를 유의 관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걸리면 치료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뭐 4076두 뭐 1998년에 988두였는데 1999년에 조금 감소했다가 2000년에서는 다시 두 배로 증가해서 그 다음에 2002년부터 계속 증가해서 2004년에는 4076도니까 지금 2004년 이게 2004년 적은가 봐요. 자료인 거 봐요. 그런데 급증하고 있네요. 벌써. 그죠?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그 보니까 지금 이게 지난 20년간 9만 5천여도가 감염됐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경계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 그쵸? 그리고 혹시 지금 뭐 인체에 지금 뭐 이렇게 감염됐다는 지금 그런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축사 근처에 사시는 농가에서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혹시라도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죠? 그다음에 뭐소 같은 것 관리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백신 같은 거꼭 맞추시고 그래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브루셀라증은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인간에게 나타난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소식이 나오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자. 예, 이것이 요지였고요. 예, 오늘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